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디가니까야중출가생활의결실에관한경이와같이나는들었다한때세존께서는라자가에있는지와카꾸마라바짜의망고숲에서1250명의제자들과함께머무셨다그때마가다국의왕이자웨데히왕비의아들인아자타사또왕은4월흰연꽃이피는달의제15일포살일만월의보름날에대신들에게둘러싸여아름다운궁전의누각에앉아있었다마가다국의왕이자웨데히왕비의아들인아자타사뚜가흥에겨워감흥의말을읊었다달빛아름다운밤참으로즐겁도다달빛아름다운이밤참으로멋지도다달빛아름다운이밤참으로편안하도다달빛아름다운이밤참으로상서롭도다달빛이이토록아름답게비추는오늘같이좋은날어떤수행자를찾아가가르침을구하면나의마음이더욱평온해지고청정한믿음이생기겠는가그때한대신이나서서아자타사또왕에게이렇게말했다폐하브라나까사빠라는수행자가있습니다그는자신의교단을갖추어많은제자를거느린스승이며세상사람들에게지혜로운성자로존경받으며출가한지오래돼연륜이깊으며인생의완숙기에이른자입니다배하께서그분뿌라나까사빠를친견하시면마음이안온해지고청정한믿음이생길것입니다대신의말을끝까지듣고아자타사또왕은침묵했다그러자또다른대신이나섰다폐하마칼리고살라라는수행자가있습니다그또한자신의교단을갖추어많은제자를거느린스승이며세상사람들에게지혜로운성자로존경받으며출가한지오래돼연륜이깊으며인생의완숙기에이른자입니다배하께서그분마칼리고살라를친견하시면마음이안온해지고청정한믿음이생길것입니다대신의말을끝까지듣고아자타사또왕은이번에도침묵했다그러자또다른대신이나섰다배하아지타깨싸깜발리라는수행자가있습니다그또한자신의교단을갖추어많은제자를거느린스승이며세상사람들에게지혜로운성자로존경받으며출가한지오래돼연륜이깊으며인생의완숙기에이른자입니다대신의말에아자타사또왕은역시침묵했다그러자또다른대신이나섰다배하빠꾸따까짜야라는수행자가있습니다그또한자신의교단을갖추어많은제자를거느린스승이며세상사람들에게지혜로운성자로존경받으며출가한지오래돼연륜이깊으며왕이침묵하자또다른대신이나섰다폐하산자야벨라띠뿌따라라는수행자가있습니다그또한많은제자를거느린스승이며세상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성자로 존경받으며 왕은 계속 침묵했고 또 다른 대신이 나섰다. 폐하, 니간타 나따뿌따라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성자로 존경받으며 대신들의 말이 모두 끝난 뒤에도 마가다국의 왕이자 우에데히 왕비의 아들인 아자타사또 왕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때 지와카 꼬마라바짜는 마가다국의 왕이자 웨데히 왕비의 아들인 아자타사또 왕과 대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왕이 물었다. 버시여, 지와카여, 그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지와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왕에게 말했다. 폐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바른 깨달음을 이룬 수행자가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저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십니다. 폐하, 그분 세존께서는 공양받아 마땅한 아라한이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며 지혜와 실천을 두루 갖춘 분이며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며 이 세상을 잘 아는 분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폐하, 그분 세존을 친견하십시오. 폐하께서 세존을 친견하시면 마음이 안온해지고 청정한 믿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지와카의 말이 끝나자 아자타사또 왕이 말했다. 버시여, 지와카여, 그렇다면 지금 당장 타고 갈 코끼리들을 준비하도록 하게나. 지와카는 서둘러 500마리의 암코끼리와 왕이 탈 코끼리를 준비하게 했다. 아자타사또 왕은 준비된 암코끼리 각각에 궁녀들을 오르게 한 뒤 왕의 코끼리에 올랐다. 주위를 횃불로 환하게 밝힌 가운데 위엄 있는 왕의 행차가 라자가하를 출발했다. 왕의 행차가 지와카 꼬마라바짜의 망고숲에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아자타사또 왕에게 문득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났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한순간 왕의 몸과 마음을 휘감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이는가 싶더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왕은 두려움에 떨면서 지와카에게 물었다. 버시여, 지와카여, 그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그대가 나를 적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겠지? 1250명이나 되는 많은 수행자들이 머무는데 이토록 조용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는단 말인가? 지와카가 말했다. 폐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폐하를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폐하를 적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오, 대왕이시여. 저기 둥근 건물에서 등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와카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왕은 앞으로 나아갔다. 코끼리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다음에는 코끼리에서 내려서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존이 머물고 계시는 둥근 건물로 들어갔다.
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벗이요, 지화가요, 어느 분이 세존이신가? 대왕이시여, 가운데 기둥을 의지해 동쪽으로 제자들과 마주보고 앉아 계신 저분이 세존이십니다. 그러자 마가다국의 왕이자 외대의 왕비 아들인 아자타 사또 왕은 세종께 다가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한쪽 곁에 서 있었다. 왕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침묵 속에 앉아있는 세존의 제자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청정하고 고요한 수행자들처럼 나의 아들 우다이바타도 고요함과 평온함을 갖추면 좋으련만. 잠시 후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왕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자타 사또 왕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 우다이바타 왕자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곳의 청정하고 고요한 수행자들처럼 제 아들 우다이바타도 고요함과 평온함을 갖추길 기원했습니다. 왕은 세종께 한 걸음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 비구 수행자들에게 합장 인사를 한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마가다국의 왕이자 외대의 왕비의 아들인 아자타 사또 왕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가 원하는 대로 물어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종이 있고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를 전문으로 훈련시키는 코끼리 몰이꾼이 있고 말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말조련사가 있고 군인들 중에는 전차를 모는 전차병이 있고 활을 쏘는 궁수가 있으며 몰래 적을 염탐하는 정찰병이 있고 부하들을 이끄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는 요리사, 이발사, 정원사, 염색업자, 항아리를 만드는 도공 등 다양한 기술을 지닌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지닌 기술의 결실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아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부모를, 아내와 자식을, 친구와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여러 수행자들에게 보시합니다. 그들이 행한 보시는 다시금 그들에게 고귀하고 신성한 결과를 가져오니 살면서는 행복이 무르익고 죽음에 이른 뒤에는 천상에서 태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결실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그대는 이런 질문을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들이 대답한 대로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한때 저는 뿌라나아까사빠라는 수행자를 만나기 위해 그가 머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반겨주었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뿌라나 까사빠 존자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종이 있고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아 그 결실을 통해 자신을, 부모를, 아내와 자식을, 친구와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여러 수행자들에게 보시합니다. 그들이 행한 보시는 다시금 그들에게 고귀하고 신성한 결과를 가져오니 살면서는 행복이 무르익고 죽음에 이른 뒤에는 천상에서 태어납니다. 뿌라나 까사빠 존자여, 존자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뿌라나 까사빠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악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악은 없으며 악에서 오는 과보도 없습니다. 대왕이여, 누군가가 겐지스강의 북쪽 기슭에 가서 보시하고 나무로 하여금 보시하게 하고 늘 자신을 닦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로 인해 생겨나는 공덕은 없으며 공덕에서 오는 과보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뿌라나까사빠 존자에게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어떠한 행동에도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과보가 없다고 하며 업지음과 과보 없음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망고나무에 대해 물었는데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 물었는데 망고나무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 나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수행자나 바라문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존자의 말을 기뻐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자타사또 왕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한때 저는 마칼리 고살라라는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칼리 고살라 존자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아 그 결실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나아가 여러 수행자들에게 보시함으로써 고귀하고 신성한 과보를 받습니다. 존자여, 존자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마칼리 고살라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도 없고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정진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운명과 자연의 본성과 우연의 일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섯 종류의 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 윤회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 정해진 윤회를 마치고 나서야 괴로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존자의 말을 기뻐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시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수행자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지타 깨사깜발리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홀연히 생겨나는 중생도 없고 바른 도를 깨달아 갖춘 수행자나 바라문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지, 수, 화, 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죽음에 이르면 누구나 땅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도 몸이 무너지면 멸하여 사라질 뿐이니 죽음 다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존자의 말을 기뻐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존이시여, 한때 저는 빠꾸다 까짜야나라는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빠꾸다 까짜야나 존자여, 존자는 저에게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빠꾸다 까짜야나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여기 일곱 가지의 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곱인가 하면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입니다. 이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든 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무언가를 생산하지 못하고 산봉우리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 기둥처럼 견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고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고받지 않으며 즐거움도 괴로움도 주지 않으니 설령 어떤 이가 날카로운 칼로 누군가의 머리를 자른다 해도 그 사람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칼이 이 일곱 가지 몸들 가운데 한 부분을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존자의 말을 기뻐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시 니간타 나타부따라는 수행자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니간타 나타부따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니간타는 네 가지를 금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어합니다. 니간타는 모든 찬물을 금하고 모든 악을 금하고 모든 악을 철저하게 금하여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악을 더욱 철저하게 금하여 해탈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를 금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어해
니간타 나타부타는 자아에 도달했고 자아를 완성했고 자아에 머문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존자의 말을 기뻐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자타사또 왕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한때 저는 산자야 벨라티부타라는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산자야 벨라티부타 존자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아 그 결실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나아가 여러 수행자들에게 보시함으로써 고귀하고 신성한 과보를 받습니다. 존자여, 존자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산자야 벨라티부타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만약 대왕이 제게 저 세상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만약 제가 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저 세상이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다고도 하지 않고 저렇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다라고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도 다르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왕이 제게 저 세상이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아니다라고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도 다르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왕이 제게 저 세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또는 저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다 저렇다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다르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산자야 벨라티부타 존자에게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회의주의론을 펼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망고나무에 대해 물었는데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 물었는데 망고나무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 나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수행자나 바라문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존자의 말을 기뻐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세존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왕께서는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 대왕의 하인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충직한 하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무슨 일에도 순종하고 유쾌하게 일하며 그대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 항상 그대의 안색을 살핍니다. 어느 날 하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공덕의 과보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로구나. 마가다국의 주인 아자타사또 왕도 인간이고 나도 역시 인간인데
좋은 공덕으로 좋은 과보를 받은 왕은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을 신처럼 마음껏 누리고 즐기지만 나는 그의 감각적 욕망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리라. 대왕이여, 그리하여 그 하인은 출가 수행자가 되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단속하며 절제하고 자족하고 멀리 여임을 즐깁니다. 그런데 대왕이여, 만약 그대가 그대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출가 수행자가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를 데려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무슨 일에도 순종하고 유쾌하게 일하며 그대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 항상 그대의 안색을 살피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대왕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인사하고 그를 반기며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필요한 약품을 마련해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제가 대왕께 알려드리는 첫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아자타사뚜 왕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 중에서도 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결실에 대해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왕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는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대왕이여,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공양받아 마땅한 아라한이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며 지혜와 실천을 두루 갖춘 분이며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며 이 세상을 잘 아는 분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귀한 분입니다. 열애는 천신과 마라, 범천의 세계와 수행자와 바라문의 세계와 왕과 백성들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깨달아 가르칩니다. 나아가 열애의 법을 들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은 열애에게 굳은 믿음을 지니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티끌로 가득 차 있지만 출가자의 삶은 자유로운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삶에 머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거룩한 삶을 살기란 어렵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 수행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크든 작든 재물을 모두 버리고 많든 적든 일가친척을 모두 떠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그는 엄격한 계율로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바른 법을 배우고 익히고 유익한 몸과 말의 업을 두루 갖추어 청정한 삶을 추구하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만족하는 삶을 꾸려나갑니다. 대왕이여, 계를 받아 지키는 수행자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해 연민하며 머뭅니다. 이것이 그 수행자의 계행입니다. 대왕이여,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고 빼앗지 않습니다. 그는 주는 것만을 받으며 청빈하고 깨끗하게 생활합니다. 대왕이여, 그는 순결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한 독신자의 삶을 지켜나갑니다. 대왕이여,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며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는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로 옮겨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지 않고 사이가 멀어진 자는 화해하게 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즐기며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대왕이여, 그는 욕하는 말을 버리고 온화하고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른 말을 합니다. 대왕이여, 그는 꾸미는 말을 버리고 적당한 때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바른 가르침을 말하고 의미 있고 이익을 가져오는 말을 합니다. 대왕이여, 또한 그는 씨앗과 초목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며 밤에는 먹지 않고 때가 아닌 때에 먹지 않습니다. 노래와 춤, 음악 등을 즐기지 않습니다. 화환을 두르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화장품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높고 큰 침상을 멀리합니다.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요리하지 않는 날곡식을 받지 않습니다. 요리하지 않은 날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여인이나 여자아이를 받지 않습니다. 하녀나 하인을 받지 않습니다. 염소나 양을 받지 않습니다. 닭이나 돼지를 받지 않습니다. 코끼리, 소, 말을 받지 않습니다. 농토나 토지를 받지 않습니다. 심부름을 보내거나 전령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화폐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기, 기만, 부정을 여입니다. 상해, 살상, 포박, 약탈, 폭행을 멀리 여입니다. 이 또한 수행자의 계행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감각의 문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지만 총체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개별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눈이라는 감각의 문을 다스리지 않으면 탐내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처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해로운 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가 수행자는 눈이라는 감각의 문을 잘 절제하고 보호하고 다스립니다. 그는 귀로 소리를 듣지만 총체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개별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귀라는 감각의 문을 잘 절제하고 보호하고 다스립니다. 그는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의식으로 대상을 인식하지만 총체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개별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코와 혀와 몸과 의식이라는 감각의 문을 잘 절제하고 보호하고 다스립니다.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의 문을 잘 지켜서 청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또한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춥니다. 그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행위를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뒤를 볼 때도 몸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가사와 바루를 지닐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자신의 행위를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걸으면서도 일어서면서도 앉으면서도 누우면서도 잠들면서도 잠에서 깨면서도 말하면서도 침묵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이와 같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춥니다.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생활합니다. 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옷과 몸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신의 양쪽 날개만으로도 모자람 없이 충분한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출가 수행자는 최소한의 옷과 음식으로 만족하며 생활합니다. 또한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성스러운 계행을 잘 갖추고 성스러운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밀림과 같은 외딴 처소에 머뭅니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 상체를 반듯하게 세우고 가부좌를 튼 채로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합니다. 그는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여인 청정한 마음으로 머뭅니다. 악의와 원한, 분노를 버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머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언제나 빛이 환하게 비추듯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뭅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해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머뭅니다. 의심을 제거해 유익한 법들에 의심을 품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머뭅니다. 대왕이여, 이는 마치 빚을 내어 장사하던 이가 성공해 빚을 모두 갚았을 때 그가 느끼는 환희와 행복과 같습니다. 중병에 걸려 고통받던 이가 병이 나아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감옥에 갇혔던 이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노예가 자유인이 됐을 때, 위험한 사막을 걷던 이가 사막을 다 건넜을 때, 그가 느끼는 환희와 행복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출가 수행자는 다섯 가지 장애가 모두 사라졌음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마음이 안온해지고 행복을 느낍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다섯 가지 장애가 모두 사라졌음을 관하고 희열이 생긴 출가 수행자는 몸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몸이 가볍고 편안해진 이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이의 마음은 삼매에 듭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여인 뒤 생각과 사유를 갖추고 멀리 여이어서 생겨나는 희열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즐거움으로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온몸 구석구석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즐거움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대왕이여, 비유하자면 솜씨 좋은 목욕사나 그의 제자가 금속 대야에 목욕용 가루를 가득 담아놓고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가루를 풀면 그 가루가 물기를 흠뻑 머금은 채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다시 그는 생각과 사유를 멈추고 내적 평온과 마음이 하나됨을 이루고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즐거움으로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즐거움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대왕이여, 비유하자면 바닥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의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해도 호수는 바닥에서 솟아나는 물줄기만으로도 가득 찰 것이며 호수 곳곳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다시 그 출가 수행자는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이 사라진 뒤 평온하게 머물면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 성자들이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즐거움으로 머문다고 부르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희열이 사라진 즐거움으로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즐거움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대왕이여, 비유하자면 호수에 피어있는 연꽃과 같습니다. 청년이나 홍년, 백년은 호수에서 생기고 자라며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어 뿌리에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호수의 맑은 물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다시 그는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만족과 불만이 다 사라진 뒤 괴로움을 뛰어넘고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온하고 마음 챙김이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지극히 청정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고결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대왕이여, 비유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하얀 천으로 뒤덮어 몸의 모든 부분이 하얀 천으로 잘 감싸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이와 같이 삼매에 들어 정정하고 고결하고 티끌없이 오염을 여의고 유연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암과 봄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압니다. 나의 이 몸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키워져 왔으며 언젠가는 사라지고 흩어지는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의식은 여기에 의존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대왕이여, 비유하자면 여기에 최상품의 보석이 아름답게 가공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보석은 색색의 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눈 있는 사람이 손 위에 올려놓고 최고의 품질의 아름다운 보석이 색색의 실에 묶여 있구나 하며 바르게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는 이와 같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고결하고 티끌 없이 오염을 여의고 유연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다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마음이 이루어지고 형상을 갖추고 손발을 갖추고 감각기관까지 두루 갖춘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대왕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들고는 이것은 칼이고 저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은 다르다. 칼집으로부터 칼은 꺼내졌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뱀을 뱀 허물에서 꺼내 이것은 뱀이고 저것은 뱀 허물이다. 뱀과 뱀 허물은 다르다. 뱀 허물에서 뱀은 꺼내졌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이와 같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고결하고 티끌 없이 오염을 여의고 유연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다양한 신통을 체험합니다. 그는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마치 허공처럼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합니다. 물속처럼 땅속을 들어가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도 걸어다니고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을 앉은 채 날아다니고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대왕이여, 비유하자면 숙련된 도자기공이나 그의 제자가 잘 준비된 진흙에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숙련된 금세공자나 그의 제자가 잘 준비된 금으로부터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나아가 그는 신성한 귀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모두를 듣습니다. 대왕이여, 나아가 그는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꿰뚫어 합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출가 수행자는 이와 같이 삼매에 들어 정정하고 고결하고 티끌 없이 오염을 여의고 유연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생에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한생, 두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의 시간을 지나면서 당시에 나는 이러한 이름과 용모를 지니고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 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나아가 그는 신성한 눈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의 삶을 관찰해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을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합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나아가 그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괴로움의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리하여 모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그는 태어남이 다했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자타사토 왕이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세존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세존의 출가 승단에 귀의하옵니다. 부디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목숨 다해 귀의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한 중생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정의로운 법왕이셨던 아버지를 시해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존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는 분명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셨던 그대의 아버지를 시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인정했고 법답게 참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대왕이여, 잘못을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의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열의 교법에서 성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존의 말씀에 아자타사뚜 왕이 환희에 차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마가다국의 왕이자 웨데이 왕비의 아들인 아자타사뚜 왕은 매우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존경을 표한 뒤 물러갔다. 세존께서는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을 해쳤구나.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구나. 비구들이여, 만일 왕이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던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을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